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8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게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사사기 18장은 단 지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17장부터 주시는 말씀은 그 당시에 그들의 믿음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특별히 단지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 당시에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단지파가 왜 그들이 거할 땅을 구하러 찾아다니고 있느냐?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자, 단지파는 처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진군해서 가나안의 모든 땅을 다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는 모세로 명령을 받았어요. 모세는 여호와로부터 명령을 받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했고 그 지도력을 또 위임받아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그 모든 일을 해서 가나안 땅에 진군해서 땅을 쳐들어가서 취하여야 할 일을 여호수아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였고 그리고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다 분배하였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지파 다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도 그때 당시에 자기네에게 준 땅을 기업으로 얻었어요. 그들이 어떤 땅을 얻었는가는 여호수아서 1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0절로부터 그 이후에 47절까지 보면 이 단지파에게 어떤 땅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다 기업으로 주었어요.
그 기업으로 준 것뿐만이 아니라 47절에 가면 단지 자손들은 경계를 더욱 확장해가지고 올라가서 레겜과 싸워서 그것을 점령해가지고 그것도 차지했다. 그래서 단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업으로 준 땅 외에도 또 더하여서 다른 땅을 취하여서 그 이름을 그 레셈이라고 한 땅을 단이라고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 18장 1절 말씀은 그들이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기업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사사기 1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일곱 족속을 다 내어 쫓으라고 했는데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들을 몰아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와 같이 되었느냐? 자기네들이 기업으로 얻었던 땅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내어 쫓겨서 아모리 족속이 더 강성해지고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들의 지금 영적 상태는 이미 얻었던 기업을 빼앗기고 온전히 그들이 거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자,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면 이 기업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우리 신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업은 바로 하늘나라가 기업이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기업인 거예요. 그러면 단지파가 자기네들에게 기업으로 준 것을 빼앗겼다라는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였는데 그것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빼앗겼으니 이들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거할 것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심령이 유리방황하고 고난 심령이 되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 거할 것이 없다는 것은 안정되게 머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심령이 안정되어 있느냐, 내 심령이 평안하냐, 정말 내 심령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천국을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은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의 속성이거든요. 이 죄악의 속성을 다 몰아내야 자유가 오고 다 몰아내야 그 땅이 기업으로 내가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온전히 내 안에 임하셔야만 그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해야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죠.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성령이 정말 내 안에 임했으면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바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심령은 유리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왜 이들이 이렇게 유리방황하며 그들에게 주었던 기업을 얻지 못하고 헤매고 있느냐. 이것을 아주 단호하게 정확하게 가르쳐준 게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자, 이 단지파가 지금 자기네들이 거할 기업을 찾느라고 이리저리 다녀도 얻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것은 바로 우리 심령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심령의 안정을 찾지 못해서 여기도 쫓아가 보고 저기도 쫓아가 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까? 저렇게 하면 해결될까? 내 심령이 이러면 평안할까? 저러면 평안할까? 여러분, 많은 방법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모습.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다 주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는데 왜 내 영혼은 그 다 이룬 예수님의 그 복음의 권세와 그 능력을 힘입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한 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빼앗겼느냐? 왜 아모리 사람에게 이 단이 빼앗겨서 쫓겨나가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자기에게 준 땅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느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기업을 온전히 갖고 있느냐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기업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그 열쇠는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열쇠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늘의 기업을 얻은 자요.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대로 얻어질 수 있는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믿는다는 어떤 껍데기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졌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이라는 이름은 가졌어요. 이스라엘 열두 아들 중에 한 지파 이름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후에 그들이 한 행위를 보면은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자기네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면서 서로 취하고 뺏어가고 핥히고 예수 안에서 한 민족이 되어지고 한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가어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며 자기네들이 분명히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경계선을 옮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각 지파에게 땅을 주고 그 경계선을 주고 그 경계선을 절대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하게 한 거예요. 이러한 것을 육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서 친족끼리 결혼해야 되는 거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잘못 해석한 거예요. 주님이 왜 이 경계선을 옮기지 말라고 한 거냐면 내게 준 기업을 절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역할, 내게 주어진 역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고 각각 은사 가진 자들이 같이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온전케 하는 일을 하도록 하신 이것. 그것이 저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 그리고 가르치게 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로 섬기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갖다가 잘 다독거리면서 세우는, 이러한 많은 각각의 은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한 은사들은 결국은 한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단이 빼앗겨서 이렇게 있을 곳이 없이 헤매고 있을 땐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를 도와서 그것을 빼앗게끔 했던 것이 처음에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8장의 모습을 보면 이 미가가 갖고 있는 것까지 다 도둑질해가요. 다 빼앗아가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은 내 안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이 기업, 그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 있고 나는 그 주신 예수 이름의 기업을 잘 보존하면서 나에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찾아서 헤매면서 나아갈 때 거기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이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이 청년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들어가서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여기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와 온전한 교제를 이루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레위 지파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다 지파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레위 지파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다지파가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만인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는 레위지파가 되어지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직분을 따라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레위지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이 그 청년의 음성을 알아봤다는 건 우리 심령이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자격 조건, 우리의 정체성 이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알면서 나에게 지금 우리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리로 인도했느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세 번째, 나는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나를 여기로 인도한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인가요? 내 노력인가요? 내 열심인가요? 아니면 내가 지식으로 얻었나요? 아니거든요.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인 거예요. 그냥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예수를 믿게 만들어주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할 수 있는 내가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은 그냥 내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을 때 나는 지금 이 레위지파가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은 하늘의 권세를 얻은 자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수라는 이름을 내가 가졌다고 하면서 얼마만큼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있느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내가 그 권세를 누리는 자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레위지파가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너는 이 미가집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거기를 돌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레위지파인데 하나님이 너를 지명해서 너로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불렀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인 나를 돌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 영혼들을 돌보면서 함께 주 안에서 세워져가는 그 직분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너는 무엇을 얻었느냐? 이 레이 사람은
이 미가의 집에서 얻은 것은 은 10개, 옷 한 벌, 그리고 먹을 거. 이런 어떤 육적인 자기 육체에 살 것을 얻고자 그곳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으로 있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질문하는 이것. 레이지파로서 가져야 될 온전한 땅을 네가 얻었느냐? 이 질문도 될 수 있거든요. 네가 무엇을 얻었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오늘 레이지파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면 너는 무엇을 얻었느냐? 정말 그 아들의 기업을 얻은 자이냐는 거야.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느냐? 또 레이지파로서 하나님의 그 맡기신 성전을 잘 돌보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오늘 배를 불리고 채우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너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이 지금 레이 사람은 그곳에서 정말 영생하도록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위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난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한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해서 오늘도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과연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얻었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얻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고 얻고 있는지 주님 안에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지파와 레이는 다른 걸로 구약은 설명이 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합쳐서 내 심령 안에서 나라는 존재로 다 접목을 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이 헤매고 있는 거나 이 레이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거나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바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순종하고 깨닫고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할 때에는 이 심령이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근에 속하여서 비틀비틀하면서 양식이 없어 굶주리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를 누리고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양식을 얻지 못한 그러한 사람 시편 107편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딱 단지파 얘기죠.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어요. 주리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러니까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목이 마르고 영혼들이 피곤한 상태가 되어져 있는 단지파. 그러나 그들이 이제 드디어는 구하면서 찾을 때에 만난 게 레위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어떤 자를 만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만난 것 같아요. 아, 나에게 어떠한 양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어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도록 주시는 메시지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이들이 레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한 말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라고 물어요. 5절 말씀이죠. 그랬더니 이 레이 청년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6절에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평안을 말합니다. 우리 어저께 말씀 나누었던 것 중에 에스겔서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찾아서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예레미야서 23장 21절에서 21절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잘한다.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들에게 왜 주의 종의 자리를 허락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하도록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로 구원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도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면 왜 굳이 십자가에 죽었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또한 그 구원이 보이기에 좋은 것들을 따라가도 세상과 짝해도 된다면 왜 사도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지금 분별해서 책을 읽어도 읽어야 하고 봐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의 온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증거하는 분들은 십자가를 빼놓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신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우리가 동참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이 단지파가 땅을 얻고자 하는 일에 먼저 해야 할 것은 제사장도 아닌 가짜 제사장 이 레이 청년에게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라고 한다는 것,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오직 아론의 자손뿐이기 때문에 이 레이 청년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나가서 에봇을 들고 가서 물을 떼면 여호와가 그를 만나 주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받은 말은 뭐라는 거예요? 허탄한 묵시를 보고 거짓 것을 점쳐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들을 가지고 전한다면 결국은 그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을 말해야죠. 단지파, 너희들이 지금 왜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느냐. 그것은 곧 네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야 합니다. 회개하도록, 돌이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어야 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을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너의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한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와서 기도받기를 원할 때 무조건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축복을 빕니다. 제가 그런 목사님 봤어요. 그 영혼이 악한 영에 잡혀서 정말 그 영혼은 지금 귀신을 쫓아줘야 되고 정말 바르게 가야 할 길을 가리켜서 거기서부터 건져내줘야 될 사람인데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돈봉투를 들고 와서 내어 놓았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혹 권유하더라도 혹 위로의 말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이게 빌립보서 2장의 1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한 자가 되어진 자가 권면의 말도 하고 위로의 말도 할 수 있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일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육체의 말, 육체의 생각으로 나오는 말들을 하면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지만 정말 그 영혼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도 알지 못하니까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유리방황하는 건 그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잃어버린 것도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7절에 다섯 사람이 정탐을 하러 라이스에 갑니다. 이 라이스라는 지역은 레겜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레겜이라는 지역이 아까 제가 여호수아서 19장 47절에 있었던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서 19장 47절에 단 자손이 경계를 확장했어요. 그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겜과 싸워서 그것을 점령해서 칼날로 치고 차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지어서 이름한 곳. 근데 이곳이 바로 이 라이스인 거예요. 라이스가 같은 레셈 지역입니다. 그 레셈 지역 그들이 평온하고 안전하게 부족함이 없이 부를 누리며 사는 곳. 그곳이 그들의 눈에 띄어온 거예요. 자, 그들의 눈이 볼 때에 이 라이스라는 지역, 이 레셈이라고 하는 지역이 너무나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는 너무나 좋은 그런 땅을 그들이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정탐한 이 땅, 그들이 이것을 다시 취하고자 할 때에 9절에서 10절 말씀이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자, 이 단지파 중 사람들 중에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생각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저건 좋으니까 저것을 취하자고 생각한 것입니까?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눈에 보기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땅,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정복했던 땅, 그러나 그것을 다 빼앗겨서 결국은 그것이 다른 족속들이 차지하고 앉아있는 땅.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었던 것, 그것을 내가 도로 찾아서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땅.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기업입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던 사람은 유리방황하며 자기의 것을 얻지 못하고 헤매지만 그러나 자기가 잃었던 땅이지만 다시 와서 그 땅을 보고자 할 때 그 땅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취하였던 그러한 아름다운 땅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평안이 있는 그러한 땅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의로 이것을 보기는 보았습니다. 너무나 부족함이 없고 그것은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 육체의 의로 만약에 이것을 취하려고 한다면, 내 노력으로 그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땅을 얻고자 한다면 주님은 이미 그들에게 주었던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그들의 손에 쥐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앞에 좋은 것이 많고 우리의 눈에 합당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127편 1절로부터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세상에서 우리가 참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 눈앞에 있고 아 이거 정말 뭔가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내가 어떤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단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보고 너무나 좋아서 여기다 우리가 기업으로 얻자 이것을 취하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얻고자 할 때에 중요한 것, 그것은 내가 아무리 얻고자 하고 세우고자 해도 세울 수 없다는 것, 얻을 수 없다는 것,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람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이 되어지면 예수님은 당연히 그 땅을 단지파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다 취하라 그러셨거든요. 그 가나안 땅, 그 지경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것이고 단지파에게 허락되어졌던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업을 얻었다가도 이 기업을 빼앗겼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시 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써 이제 주여 나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빼앗긴 기업이 다시 내 안에 채워지게 하옵시고 안정된 심령, 평강을 누리는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단은 이미 나를 무너뜨렸고 내 가정을 무너뜨렸고 많은 부분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지배하고 있고 내 정력이 지배하고 있고 내 육체의 마음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아시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은 그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 수고가 헛되다는 얘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나라 천국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내가 연합되어져서 죽어져야지만 그 부활의 생명을 내가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심령이 어떠한가? 주님만을 믿는 그러한 내 심령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얻은 이 기업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의 성을 제대로 지키려면,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는 이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게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이 믿음, 이것을 우리 안에 굳게 하여서 이 생명이 내 안에 굳게 세워져서 생명 안에서 행하고 그 생명의 길을 갈 때는 실족하지 않게 되죠. 이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도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로 이 땅에 살 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진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가 거할 처소를 짓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안에 온전히 세우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 사람들이 야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게을리지 말아야 하고 치러 올라가서 취해야 됩니다. 우리 심령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무너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지 않는 이게 뭐예요?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하고 주님과의 교제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결국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정복하는 거야. 내 심령을 뭘로 정복하는 거야? 주의 말씀으로 정복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감사가 충만하게 되죠. 모든 것을 보는 눈이 걱정 근심이 아니고 그걸 보는 눈도 바뀌게 되어지죠.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다 이루시고 또 우리 안에서 이루실 거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니까, 말씀을 계속 내 안에 주입을 시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줘요? 위로를 주죠. 만약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고 무서움으로 받아요. 그러면 오히려 해가 받아요. 율법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어디로 인도해요? 복음으로 인도하죠. 우리가 어떤 잘못된 죄를 깨달아서 회개를 하지만 그 회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거든요.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는 이런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가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나의 사랑함을 입은 이 은혜 입은 이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을 더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는 하지만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죄인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이것이 내 안에 벅차게 올 때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내 생각도 내 마음도 기뻐지고 또 내 육체도 가뿐해져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뭔가가 짓눌린 것 같이 무거웠던 몸이 갑자기 가뿐해져 버려요. 육체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짓눌려서 그냥 기운이 하나도 없고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이 갑자기 그 기운이 소생되어지고 갑자기 힘이 생기는 일.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영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길 원하시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질 때
온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수록,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수록, 내가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런 건 하나도 문제가 안 돼. 어려운 거 하나도 문제가 안 돼.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이러한 믿음은 결국 나에게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생각하시며 간다면 가는 길이 험난해도 기쁘고 감사하면서 갈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한 말이 기쁘다예요. 기쁘다. 내가 기쁘다. 그래서 너희도 항상 기뻐하라.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이 단지파 사람들이, 자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 게으르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게으르지 않고 풍성함을 찾는 것,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오래 참음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업의 약속을 가진 것을 믿고 참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는 것뿐이에요. 믿음, 저 십자가, 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것 없다. 그리고 믿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전진하는 거죠. 그럴 때 나아가는 그 길은 반드시 쟁취되어 지리라. 왜냐하면 그 믿음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 심령을 쟁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내 가정의 모든 것들을 쟁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내 주위에 정말 건전해야 될 많은 영혼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단지파와 레위 청년 제사장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오늘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며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 것이 우리 힘이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았기에 받은 은혜와 기업을, 권세를 누리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기업을 얻은 자로서 그 기업을 잘 관리하고 유지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빼앗긴 것이 있다면 예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짐을 받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것처럼 자유케 하셨고 안정된 심령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였는데 아버지,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지 못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그 기업을 빼앗기고 유리 방황하는 단지파와 같이 아버지, 우리가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고 말씀의 기근 가운데 놓여 있어서 굶주리고 답답하고 목마르고 아버지, 우리 심령이 헤매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주님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어떤 시돈 사람들과도 관계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져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